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은근히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도 사과는 필요 없다는 제목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도하면서 한국 권력 서열 두 번째인 총리 후보자의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 후보자가 지난 2005년 한 신문 칼럼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한 대목도 소개했습니다. 모든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똑같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민족의 DNA는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라는 문 후보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문 후보자는 세계사를 올바르게 이해했다.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